오늘 박근혜 대통령님 생일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 동지들이 생일 축하송과 생일 케이크 전달식을 하겠습니다. 조원진 당대표님과 천만의 부재 석방본부 공동대표님과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셔서 통일 대한민국을 물려주려고 했는데 어린이들을 대표해서 김은비 어린이, 황주환 어린이, 조요셉 어린이 그리고 학생을 대표해서 최영주 학생이 올라와서 함께 케이크 생일 컨택식을 하겠고 그리고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드리겠는데 1절은 영어로 2절은 한국말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일 축하 부분에서 박근혜 대통령님 존함을 박근혜로 해서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일 축하 노래 주세요. 영어로 먼저 하겠습니다.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예, 네, 다시 하겠습니다. 자, 자, 다 일어나세요. 다 일어나세요. 다 일어나시고.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을 향해서 다 돌아서세요. 사실 우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자, 1절은 영어로, 2절은 한국말로 하고 박근혜 존함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이 사랑하시는 아이들과 함께 그리고 우리 두 대표님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케이크 전달식 하신다. 자, 음악 주세요. 자 우리 오늘 최영주 학생이 우리 어린아이들을 대표해서 박근혜 대통령님께 인사말을 자 축하 인사말을 해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애국 국민 여러분, 저 지금 서초대에서 듣고 계실 박근혜 대통령님에게 생신 축하드린다고 우리 큰 소리로 외쳐봅시다. 제가 생신 축하드립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은 박근혜 대통령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신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바람 때문에 불이 안 켜지는데 그러면 두 대표님과 우리 아이들이 손을 잡고 생일 컨택식을 하겠습니다. 자 하면서 다시 한번 생일 축하 노래 힘차게 해피 버스데이 투 유. 자 아이들 부탁해. 예 어려우시고 자 우리 아이들 하나 둘 셋 해피 버스데이 투 유. 컨택식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님은 그 누구보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아이들에게 있다는 것을 잘 아시는 분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이 계셨다면 박근혜 대통령님이 직접 대한민국의 아이들에게 이 화분을 전해주셨겠지만 오늘 박근혜 대통령님을 대신하여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님이 대한민국의 미래 아이들에게 화분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내가 가는 대로